여러분 아니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임한 천국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여 있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첫째 형태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하는 눈에 보이지 않은 천국이요 그 둘째 형태는 예수께서 재림하신 후 이 세상에 나타나는 완성된 천국입니다. 이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임한 천국의 능력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담의 범죄로 인간에게 임한 세 가지 형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음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들에게 세 가지 형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벌은 먼저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 교통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임한 두 번째 형벌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아담이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는 죽지 아니할 육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인간은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나아가서 세 번째 형벌은 환경적인 저주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하나님께서는 땅이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가시 덤불과 응급기를 내며 얼굴에 땀을 흘려 식물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근절되지 않은 가정 불화와 사회적 부조리와 생활의 궁핍을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어떻게 이 영과 육과 범사의 삼중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의 형벌에서 놓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도를 닦고 수양을 하고 선을 행합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은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죄인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천국의 속성이 어떤 것인가를 미리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서 가난한 삶을 사셨으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구원의 열매를 맛보며 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체험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은이나 금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이지만 탐욕을 품고 이 세상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또한 거짓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거짓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 거짓은 마귀의 역사로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악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 속에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움을 회개해야 합니다. 미움은 곧 살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긍휼히 여겨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멸망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인간의 주인이 되면
남는 것은 영원한 지옥밖에 없습니다. 교만을 회개하고 마음과 몸 전체를 겸손히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천국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내적인 천국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영적인 면에 있어서 중생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중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육체적인 면에서 있어서 우리는 건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하와이에서 생명을 인도했을 때 마틴스란 미국 사람이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악성 피부병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 상태가 얼마나 심했던지 한번 긁기 시작하면 전신이 피와 진물로 범벅이 될 정도까지 긁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회에 참석하여 주님께 기도할 때 피부병을 깨끗이 고침받았다고 간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대속을 통해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초자연적인 건강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이미 임재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임재하는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 충만함으로 영과 육과 범사에 복이 넘치는 현재의 천국을 체험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천국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임하시고 모든 교회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전파하는 기독교는 의식과 신학의 종교만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실제로 임하여 계셔서 그 안에서 죄사함과 성령 충만과 치료와 아브라함의 축복과 영생 부활을 우리 마음속에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던 음측에 얻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천국을 마음속에 깊이 소유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열매를 맛보면서 살다가 눈에 보이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